호텔에 투숙한 적은 없어도 흔히 4성급, 5성급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호텔을 선택하는 데 있어 호텔 등급은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요.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아산의 호텔 3곳이 잇따라 등급이 취소됐거나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변경된 우리나라 호텔 등급 표지입니다. 무궁화의 개수에 따라 3등급에서 특 1등급으로 나뉘던 것을 국제 표준에 맞춰 1성급에서 5성급으로 개편했습니다. 최근에는 숙박업소 간 경쟁이 치열해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호텔 등급은 여전히 숙박업소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아산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등급 인증을 받은 호텔이 총 4개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이 중 3곳이 등급을 취소했거나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1991년 설립된 온양관광호텔은 지난 2일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기간 내 등급 결정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175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온천탕 등을 갖춘 4성급 호텔이지만 경영 악화로 법정 관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9월 한 차례 심사를 신청했다 돌연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은 3년마다 호텔 등급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않으면 시정명령에서 등급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호텔 등급 현판도 떼어내야 합니다. 온양관광호텔은 지난달 한국관광공사에 등급 취소 신청을 내고 내년 1월에 심사를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니면 또 취소 후에 약간 시간을 끌고서 재신청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러면 11월 중순쯤에 저희가 취소 신청을 했고 그 아산시에 이런 상황이라는 공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1월 말 정도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역시 4성급이었던 온양 제1호텔과 온양 그랜드호텔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 온양 제1호텔은 지난달 3성급으로 등급을 한 단계 낮춰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온양 그랜드호텔은 지난 13일 심사 연기 신청을 하고 역시 3성급으로 등급을 하향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호텔 모두 심사 결과 기존 4성급을 유지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호텔들의 자구책 마련과 랜드마크격 호텔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성비 높은 호텔로 거듭난다면 시설을 보완하고 그래서 거듭난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말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절실히 저는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호텔에 불어닥친 잇따른 위기가 자칫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아산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